마늘종을 뽑아가지고 마늘은 크게 키우고, 그리고 마늘종은 요리로, 그리고 여럿이 협동하면서 뽑는 과정에서 농촌 후 추억도 많이 쌓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끝이 났고요. 내년에는 4월 말경에 마늘종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셋, 둘, 하나, 출발!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종영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영천 마늘의 주산지 신령의 화남들에 왔습니다. 여기서 마늘을 키우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늘종을 뽑는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대량으로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마늘종을 수확하기보다는 가위로 잘라버리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측면에서 신속하게 제거해야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제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늘종을 제거하는 이유는요, 마늘을 최대한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마늘종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한 평에서 6kg가 나왔다면 제거하면은 10kg 가까이 나온다는 게 현지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의 이야기였습니다. 마늘종을 제거함으로써 마늘의 자식인 마늘종으로 가는 영양분을 온전히 마늘로 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늘종은 언제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늘의 착황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 신령의 경우는 5월 초중순이 가장 적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마늘종도 뽑아가고 그리고 농촌 체험도 하실 거라면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께 전화해가지고 사전 협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종을 주인의 허락 없이 뽑아가면 절도라고 여기저기 현수막을 붙여놓았습니다. 허허, 이런 농민의 마음이 각박해졌던가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농심이 아니라 마늘종이 돈이 비싸서도 아니고 또 자기들의 일거리를 들어주는데 왜 싫어하기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농촌의 한해 농사인 마늘밭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을까봐 우려되기 때문에 자기의 한 재산인데요.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농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그런 것이지 농민의 진심은 아닐 거라 확신합니다. 이야기 옆으로 살짝 샜네요. 다시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마늘 농사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소일거리 삼아 마늘종을 수확해가지고 반찬으로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대부분 적게는 3,000평, 많게는 2-3만 평까지 한 농가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건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공짜로 마늘종도 생기고 가족끼리 또는 친구끼리 또는 이웃끼리 우정도 다지고 농촌 일손도 거들어줄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일석삼조의 농촌 추억 여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늘종 뽑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종 뽑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그냥 뽑으면 됩니다. 그냥 뽑으면. 내가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그냥 뽑으래요. 그런데 나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자면 마늘종은요, 오전에 아직 이슬이 그치기 전에 뽑으면 많이 올라옵니다. 촉촉이 물기가 있을 때죠. 그리고 저녁에 랜턴을 이마에 걸고 제처럼 이렇게요. 이마에 걸고 뽑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물기가 촉촉이 있을 때 뽑게 되면 쭉쭉 잘 빨려 올라온다고 하네요. 저는 그때 뽑은 적이 없습니다. 옷벨이기 때문에 난 그때 뽑는 게 싫어합니다. 자, 그리고 마늘종을 뽑을 때는 천천히 뽑으면 좋을까요? 빨리 뽑으면 좋을까요? 제가 해보니까요. 천천히 뽑으면 쭉 빠져 올라옵니다. 빨리 뽑으면 중간에 뚝 끊겨버려요. 그렇지만은 빨리 뽑는 게 좋다고 합니다. 좀 빠르게 낚아채듯이 탁 뽑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혹시라도 농지가 모래 땅이거나 지력이 약한 곳이라면 반드시 한 손으로 마늘 떼공을 잡고 다른 손으로 마늘종을 잡아서 뽑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늘이 통째로 뽑혀 올라오게 됩니다. 마늘이 만약에 통째로 뽑혔다 그러면 그 마늘은 그의 농사로 끝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 농민들도 봐서는 얼마나 그 참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함부로 나무 마늘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늘밭에 들어가려고 하면 주인한테 허락을 맡고 주인한테 허락을 맡으면 주인이 어떻게 하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걸 듣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수확한 마늘종은 건새우와 함께 요리해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요. 마늘종 요리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만큼
전문가가 너무 많은 걸 갖다가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해서는 살짝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마늘 쫑을 따는 특수기계입니다. 이거는 얼마죠? 이거 얼만겨? 만원? 12,000원. 12,000원 하는데 제가 제품은 어디든지 모르고 일단 철물점 이런 데 가면 팝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마늘 쪽을 갖다가 따주지 않으면은 이 마늘이 굵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마늘 쪽이 영양분을 갖다가 다 빨아들이는 거죠. 영양분을 갖다가 여기에 마늘 씨에 전부 다 가쁘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뽑아줘야 됩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따보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통 보면은 이러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허리가 아프니까 가위를 위해 쥐고 하면 허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되는 걸 하는데 그냥 이렇게 따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허리를 펴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냥 따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편합니다. 이게 요즘 농촌에도 보면 이렇게 아이디어 상품들이 상당히 많네요. 뒤도 한번 눌러보자. 마늘종을 뽑아가지고 마늘은 크게 키우고 그리고 마늘종은 요리로 그리고 여럿이 협동하면서 뽑는 과정에서 농촌 후 추억도 많이 쌓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끝이 났고요. 내년에는 4월 말경에 마늘종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또는 마늘종 체험을 하려고 하면 어디로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올리든지 어떻게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늘종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